카메라와 치즈 메이킹 at home. 오늘은 커피향을 담은 부드러운 티라미수의 히로인 마스카포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옛날 옛적 마스카포네가 처음 만들어진 방식처럼 산성의 성질을 가진 레몬즙을 넣어 빠르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치즈 메이킹에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소독 후 사용합니다. 마스카포네는 우유가 아닌 크림을 재료로 사용할 거예요. 크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동물성 생크림, 반드시 유크림을 사용해 주세요. 먼저 냄비에 크림을 넣습니다. 이제 약불로 크림의 온도를 80도까지 올릴 거예요. 크림의 온도를 고루 올리고 냄비 바닥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저어주세요. 크림이 80도가 되었어요. 이제 준비해둔 레몬즙을 넣을 거예요. 레몬즙은 크림 1리터 기준 60ml를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레몬즙을 넣고 주걱으로 크림을 위아래로 살살 10번 정도 섞어주세요. 계속 가열하다가 87도에 다다르면 크림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뜨거운 크림을 10분 정도 식힙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엥? 왜 아직도 액체인 거죠? 리코타 때랑은 완전 다른걸요.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 맞아요. 크림은 상온에서는 단단히 굳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흐르는 상태의 크림을 거를 거예요. 볼과 채반, 그리고 그 위에 면포를 깔고 준비해 주세요. 면포가 채반에 깔려 있지 않다면 다 새나갈 수도 있으니까 면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제 냄비채로 채반에 부어줄 겁니다. 채반 위의 크림은 1시간 동안 드레인합니다. 회의가 어느 정도 걸러진 크림을 용기에 담습니다. 중간중간 덩어리진 커드를 풀어주기 위해 숟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액 다 되었는데 아직도 액체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흐르는 질감의 크림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잘 펴발라지는 마스카포네로 변신할 거니까요. 냉장보관으로 빠른 시일 내로 드셔주세요. 그럼 마스카포네 완성! 케이라와 치즈 메이킹 앳 홈. 레몬즙으로 만들어 본 마스카포네. 부드러움 속에 느껴지는 상큼함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 거예요.